한자어를 그대로 중국어로 읽었을 때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대응하다인데요. 한국어로는 대응하다이지만 중국어로 그대로 뚜이잉 하면 틀리게 됩니다. 뚜이잉은 대응하다가 아니고 대응되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하에 있다, 1대1로 연결이 되다 이런 뜻이어서 한국어의 몸살에 대응되는 중국어가 없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뚜이잉입니다. 그러면 대응하다.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다면 뚜이잉이 아니라 잉뚜이 이 순서대로 써주셔야 합니다. 예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每个人都有一个星座。 사람마다 별자리가 있어요. 나는 물고기 자리야. 나는 사자 자리야. 이런 별자리가 있는데 每个星座对应着浩瀚宇宙中的一颗星宿。 그 추상적인 별자리라는 것은 넓디 넓은 우주 속에 별 하나와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죠. 1대1로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每个人都有一个星座，每个星座对应着浩瀚宇宙中的一颗星宿。每个人都有一个星座，每个星座对应着浩瀚宇宙中的一颗星宿。每个人都有一个星座，每个星座对应着浩瀚宇宙中的一颗星宿。 当你出现脊柱疾病、骨质疏松的问题的时候，要进行对应的骨质疏松方面的治疗。 척추 질병이라든가 골다공증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딱 골다공증에 대응되는 골다공증 측면에 해당되는 그런 치료를 해야 합니다. 当你出现脊柱疾病的骨质疏松的问题的时候，要进行对应的骨质疏松方面的治疗。当你出现脊柱疾病的骨质疏松的问题的时候，要进行对应的骨质疏松方面的治疗。当你出现脊柱疾病的骨质疏松的问题的时候，要进行对应的骨质疏松方面的治疗。当你出现脊柱疾病的骨质疏松的问题的时候，要进行对应的骨质疏松方面的治疗。当你出现脊柱疾病的骨质疏松的问题的时候，要进行对应的骨质疏松方面的治疗。 대응하다. 危险时刻电梯里两名八岁的孩子冷静应对成功脱险。 위험한 시각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8살짜리 아이 두 명이 냉정하게 대처해서 성공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危险时刻呢，电梯里的两名八岁的孩子冷静应对，成功脱险。危险时刻呢，电梯里的两名八岁的孩子冷静应对，成功脱险。危险时刻呢，电梯里的两名八岁的孩子冷静应对，成功脱险。危险时刻呢，电梯里的两名八岁的孩子冷静应对，成功脱险。 뉴스 예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除了出台新规来应对孩子沉溺手游的问题，各位家长更是应该从源头把控孩子玩手机的时间。 새로운 법규를 내놓아서 아이들이 휴대폰 게임에 빠지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각 학부모들은 더욱이나 마땅히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통제를 해야 합니다. 当然除了出台新规来应对孩子沉溺手游的问题， 各位家长更是应该从源头把控孩子玩手机的时间。那当然，除了出台新规来应对孩子沉溺手游的问题，各位家长更是应该从源头把控孩子玩手机的时间。那当然，除了出台新规来应对孩子沉溺手游的问题， 各位家长更是应该从源头把控孩子玩手机的时间。那当然，除了出台新规来应对孩子沉溺手游的问题，各位家长更是应该从源头把控孩子玩手机的时间。那当然，除了出台新规来应对孩子沉溺手游的问题，各位家长更是应该从源头把控孩子玩手机的时间。那当然，除了出台新规来应对孩子沉溺手游的问题， 各位家长更是应该从源头把控孩子玩手机的时间。